소개를 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멋지게 본인들 소개 한번 하시기 바라요. 우리 정혜진 형부터. 네. 네, 누가 잘하나 정혜진이 제일 잘하지. 누가 홍보하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민호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는 말합니다 라는 노래로 열심히 말하고 다니는 가수 정민호입니다. 네, 우리 이지민 씨. 네, 저를 꼬마 자동차 붕붕붕으로 기억해 주시면 쉬운 붕붕붕의 이지민입니다. 네. 아, 앞에 노래하신 세 분은 개성 있는 매력이 있다면요. 이 세 분은 또 분위기가 참 비슷해요. 그쵸? 예, 나름 그 분위기 있어요. 네, 느낌도 비슷하시고 이렇게 넷이 있으니까 예, 민호 부담되겠네. 아유, 저희 좋죠. 예, 아니 우리 장민호 씨는 네. 우리 외국 노래 세상에 자주 오시고 네. 또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 오늘 어떻게 왜 오신 거예요? 오늘 완전 네. 이제 시민 같은 마음으로 아, 언제든지 새로운 마음으로 네. 사실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와야 돼요. 그건 네. 그래. 네. 우리가 안 불러줘서 그렇지. 원래 불러주면 막 간다고. 네. 네, 그래요.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노래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에서 우리 웰빙 노래시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어때요? 네. 이렇게 어머님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함께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뜻깊은 것 같고요. 네.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지민 양은 어때요? 이 많은 지금 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정말 실력 있고 노래 잘하는 우리 신인 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오늘 초대됐어요. 네. 예, 어때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들이 너무 뜨겁게 열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오히려 에너지를 받고 가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기가 20년 걸렸거든요. 근데 왜 너무너무 잘하지 않아요? 그러시죠? 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제가. 네, 이 자리가 두렵습니다. 예. 앞에 세 분 보셨죠? 네. 예, 오늘 이 무대에 어떤 마음으로, 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진토대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렇지, 그렇지. 이 무대에 뼈를 묻겠다는 그런 거죠. 예, 예, 예. 아주 수건으로 아주 덮으려고 수건을. 네, 갈것같아죠. 네, 우리 이지민 형은 어때요? 저는 많이 떨리긴 하는데, 예. 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현 씨. 저는 저희 어머니가 요새 놀이교실 다니세요. 그러세요? 놀이교실 다니면서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요. 이제 알겠어요. 어른들이 노래를 하면 표정이 밝아지시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표정이 밝아지시도록 노래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예. 말도 잘하지만 참 저렇게 생겼을까? 네. 예? 저 눈에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예예. 예. 아유. 없네. 피했어요. 네. 본인이 생긴 거를 반성한다고 지금. 네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사생결단 내 심정으로. 좋습니다. 예, 오늘, 예, 개인기.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혜진 형부터. 네, 개인기. 조각상 선배님께서 마이크 잠깐 들어주시면. 네네네. 뭘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이 옷감을 팔러 나왔습니다. 저 옷감이고요. 여러분한테 옷감을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들고 갈까요? 그냥. 네. 저 구경 좀 하시고요. 감이죠. 새로 나온 저고리 치마감을 가져왔죠. 에이, 그 젊은 세대 말씀 좀 들어보라지. 아니, 젊었을 때 오독심 없다니 그게 될 말이요? 어서 이리 와봐요. 아유, 이것으로 차이를 보시라지. 옷이 날개라고 길에 나가면 동네방네 장로들이 아주 온종일 그런 소리 쿠데기까지 할 텐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너 생긴 거를 안 그렇게 생겼는데 참 이상하지. 내가 잘 생긴 거 이렇게 안 생겼어. 이런 거 압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정혜진 형 지금 연기를 잘하는데 지금 네. 전공을 뭐 하셨어요? 저는 연극영화과인데요. 1학년 달리고 말았습니다. 24살입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네. 네, 역시 다르네요. 그치요? 아이고, 어머니 박수 좀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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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우리 저 장민영 씨는 조금 기다리시고,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고, 우리 이지민 양 개인기. 네. 아, 제가 춤 춰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몸치고요. 예, 아까 몸친 것 같더라고. 이것만 하더니 이건데.
네, 그래서 네. 저는 약간 홈쇼핑에 오신 기분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이요? 네, 저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뭘 파시네요? 네, 저를 팔겠습니다. 네. 오늘 다 이상해요. 네, 예, 참 이상하네요. 네. 한번 봅시다. 네, 시작. 1년째 되지 않은 신인에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뜨거운 박수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판 됐습니다. 네. 아, 이야, 참 잘하네요, 그쵸? 네, 좋습니다. 우리 초점, 네. 네, 저는 지금 세계적인 슈퍼스타죠, 싸이 씨. 어, 싸이 씨요? 싸이 씨의 젠틀맨이라는 노래를 트로트 버전으로 바꿔서 이 얼굴로 음악을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음악을 또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 예, 박수랑 같이 좋아하시면 자. 아닌데. 네. 아, 이분들을 제가 이렇게 그냥 보내드릴 순 없죠. 예. 자, 맞춤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정해진! 박수! 갑자기 시키시는데요. 예, 제가 저보다 이쁜 꼴을 못 봐요. 망가뜨리고 말지. 자, 다시 한번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서.